baby. Love never felt so good. And if life it ever could, not like you hold me, hold me. Oh, oh, baby. Love never felt so fine.네, 안녕하십니까. 온택트 라이브 시즌2로 다시 인사드리는 뽕그랑 도시락 밴드의 죽지 않고 또 왔습니다. 류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즌2.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근황 토크 한번 하고 가자. 1년 만에 만났잖아요. 아, 네. 우리 시즌1에서 우리 메인 보컬, 메인 보컬을 맡았던 우리 승준씨.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완전. 이제 작업만 열심히 하고 그동안 계속 공연도 조금씩 하면서 이제 레슨 특강들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우리 또 피아노 치는 사이보그 네, 은격씨 네, 로봇 썰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즌2에서는 좀 많이 유연해지실 건가요? 아, 기름칠 많이 하고 왔습니다. 좀 더 기름칠이 된 은경씨의 활약 좀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고요. 우리 드러머 네 진혁씨, 오, 이번에는 드럼으로 왔네요. 네. 끝인가요? 아, 아주 파워풀하게. 네, 그리고 오늘 되게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녀석 불꽃 기타를 기억하십니까? 그 친구는 불꽃처럼 제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타리스트가 오셨는데요. 바로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타 치는 강태형입니다. 오! 우리 기타 치는 태형씨 같은 경우는 뭐 불꽃 기타라기보다는 약간 얼음 기타 라고 하시는데 조금 기존의 불꽃 기타와 어떤 차별점 좀 두셨나요? 이번 시즌에서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플레이로 아주 아주 날이 선. 네. 날이 섰습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열정을 많이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뒤로 이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요 바로 김영 성세기 해변입니다. 와, 와. 여름입니다. 와.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어딜 가기도 힘든 요즘 저희 온택트 라이브 시즌 이 2를 통해 가지고요 눈으로도 또 귀로도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에서 막 활동하기 시작한 보컬 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 아리님이 네. 또 제주도에 오신 지금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또 활동하신 내역 보면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네. 제주도 오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일단은 정말 이 푸른 자연에서 이렇게 잘 느끼면서 공연을 할 수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제일 좋고요. 서울에서 또 볼 수 없는 이 정말 자연 환경과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주에서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을 바로 들려드려 볼 건데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곡들. 베스트 송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여름 하면은 이 노래가 바로 생각납니다. 와, 와! 여름이다! 바로 우리 해변의 여인 별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여름이다! 정말 여름이다. 여름입니다, 여름이네요. 여러분.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리님 같은 경우는 수영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제주의 바다. 저 너무 좋아해요. 네. 제주의 바다를 그러면 어떻게 주로 많이 즐기시나요? 제가 사실 바다를 즐겨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셔서 일만 하셨구나. 네, 일만 해서 이제 조금 여름을 좀 만끽하려고 하는데 좋은 곳 있으면 많이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곡도요, 여름에 어울리는 굉장히 유명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또 저희가 여름 안에서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름 안에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름 됐어. 아, 네. 아리님 목소리 같은 경우는 딱 이 더운 여름에 불어오는 네. 이 산뜻한 바람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 시원한가요? 다행이네요. 아우, 정말. 준비하신 건가요? 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타 반주를 하면서 아리님의 목소리에 기타 반주를 하면서 아,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건 준비 안 하신 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 이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네. 이 좀 무더운 여름 네. 좀 시원,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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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준 씨는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번에는 메인 보컬이 아니라 서브 보컬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여름 행사 하니까 조금 많이 긴장되셨나요? 네, 많이 너무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리님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랑 같이 합주를 해보니까 처음에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맞아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각자 너무 다 개성이 있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또 그 다음 곡도 역시 또 여름과 좀 어울릴만한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습니다. 또 여름 하면은 또 여름 밤바다 보면서 많은 연인들이 썸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사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여름바다에 썸을 타는 모든 연인들을 위해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썸!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때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말고 귀만 좀 해 너 솔직하게 좀 물어봐 네 맘속에 날 놔두고 한눈 팔지만 너야말로 다 알아서 딴 척이지만 피곤하게 힘 빼지 말고 어서 말해줘 여러분은 현재 온택트 라이브 시즌2를 김영 성세기 해변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진혁씨, 네. 우리 시즌2로 다시 모였잖아요. 네. 이제 시즌2는 시즌1과 달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나요? 시즌1에서는 너무 얼어있고 너무 잘하고 싶은 만 가득해서 저의 모든 걸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 네. 더욱더 강력해진 온택트2로
제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즌 1에 비해서 좀 더 더 뽕그랑해지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좀 많이 좀 네, 몸도 마음도 섭취를 했습니다. 네. 네, 몸도 마음도 좀 더 뽕그랑해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네.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곡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여름 하면은 우리 또 제주도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축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여름에 이 축제에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를 많이 못 들어서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그런 여러분들의 지치고 조금 허전한 마음을 이 곡으로 좀 달래드릴까 합니다. 바로 엄정화의 페스티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신나게 한번 쉐이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준비되셨나요? 예! 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리님은 제주도에서 뭐 참여했던 축제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아직까지도 없어요. 네. 아, 뭐 괜찮습니다. 이번에 네. 온택트 라이브 시즌2가 또 최고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아유, 예. 최고의 축제입니다. 네, 승준 씨 같은 경우는 좀 기억에 남는 축제가 있나요? 예. 저는요, 작년 온택트 라이브가 생각납니다. 정말. 역시 저기 앞에 팟사장님이 네. 계시니까 파이팅 네. 준핸드예요. 네. 네, 시즌3에서는 아마 준핸드가 여기에 앉게 되겠네요.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 어느덧 우리 아리님과 마지막 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곡 들어가기 전에 소감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소감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처음인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즌2 이렇게 또 맞이해서 또 새롭게 개편이 됐는데 온택트 라이브 앞으로도 더 무궁화 발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보컬 아리도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앞으로 또 제주도에서 많은 뮤지션들과 함께 즐거운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네, 저의 마지막 곡은요. 제가 또 온택트 라이브 시즌2를 위해서 제가 곡을 하나 써봤습니다. 네, 제가 그댄나의 바다라는 곡을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주의 바다를 보시면서 아픈 뭐 기억이라든지 힘든 상황을 잠시나마 잊고 바다에게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만든 곡입니다. 그댄나의 바다라는 곡 들려드리고요. 우리 아리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택트 라이브 시즌2 MC를 맡게 된 준핸드 그리고 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와! 드디어 물리쳤습니다. 예, 저희가 자리를 네. 차지했습니다. 네. 아직 사라지진 않으셨지만 네. 시즌3에 네. 저희가 네. 네, 온택트 라이브 시즌2 네, 시작과 동시에 끝날 뻔했습니다. 자, 2부 순서에는요, 또 특별한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바로 무슨 음악이죠?
락 음악입니다. 락. 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요 제주를 대표하는 락 밴드 보컬 특집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어쩌다 밴드의 김경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밴드에서 노래를 하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김경수님이 락밴드 보컬이시다 보니까 첫 번째 곡 저희가 시원하게 하고 나서 뭐 노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어떤 곡이죠? 네 신중현님의 미인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편곡을 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어쩌다 밴드 김경수님과 우리 뽕끄랑 밴드가 함께하는 미인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보고 있네. 와 우리 첫 번째 곡 어쩌다 밴드의 보컬 우리 락 보컬 김경수님과 함께한 미인입니다. 네 어쩌다 밴드 하면은 굉장히 좀 음악에 깊이가 있으신 분들 약간 진짜 놀 줄 아시는 분들 즐길 줄 아시는 분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밴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쩌다 밴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밴드는 말 그대로
형 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쩌다가 결성된 밴드라서 어쩌다 밴드라는 이름을 짓게 된 밴드입니다. 우리 첫 번째 미인곡 했었을 때 또 우리 승준 씨가 약간 대결 구도처럼 보컬 대결을 좀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승준 씨가 원래 항상 이 발라드와 R&B만 부르다가 이 락 음악을 했는데 우리 락 보컬로서 좀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까?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락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 락 하면은 샤우팅 있잖아요. 막 이야 이런 것처럼 완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셨어? 이런 것처럼 이 샤우팅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와 잘 잘은 못하는데 갑자기 우와 약간 오지오스본이라고 하나? 그 느낌 나지 않아? 승준 씨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와 한번 보여주세요. 야 보여줘. 야 야 여기까지. 두 번째 곡은 저희가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송창식님의 고래사냥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또 이 전통 락 밴드의 약간 컨셉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고래사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그랑 밴드와 김경수님이 함께하는 고래사냥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역시 여름에는 락밴드 음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옆에 보면요. 또 락밴드 하면은 우리 또 베이스 기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스페셜 게스트로 오게 된 우리 밴드 묘안의 미모의 베이시스트 보명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김보명입니다. 네, 보명 씨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이스 치니까 마음이 시원시원하네요. 네, 시원시원하지요. 네, 베이스 악기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베이스는 우선 저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사운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곡을 들렸는데 그래도 자작곡, 네네. 또 제주도 대표 락밴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주 자작곡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곡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노래 중에 좀 잔잔한 곡, 예,
고백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고백. 하겠습니다. 오, 네. 고백. 고백 뭐 약간 뭐 사랑을 고백하다 할 때 그런 고백인가요? 아,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아,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가 꿀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 예전에 그 첫사랑을 위해서 예 아~ 만들었던 곡이거든요. 아, 형수님 네네. 보고 계시죠? 공연 때마다 형수님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이 노래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네. 진짜 나쁘다. 아, 이제는 그 내막을 아셨으니까 고래 사냥을 더 좋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어쩌다 밴드의 자작곡인 고백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언제라도 내게 마음 열어놓은 그대 얼어붙은 내 맘 녹여주는 음성 살며시 속삭이는 수줍은 고백 너의 곁에 서면 향기가 나 어두웠던 내 맘 밝혀주는 향기 하루 종일 온통 너의 생각 환한 내 미소가 내 머릿속에 가득
네, 온택트 라이브 시즌 2 싱어송라이터 류준영과 함께하는 뽕그랑 밴드. 예! 아직까지는 너네들이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하지만은 뭐 시즌 3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오늘 김경수님에 이어가지고 우리 제주도 락밴드 보컬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타 세션인 줄 알았는데 실은 기타 세션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아까 전에 어쩌다 밴드가 30대부터 60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조금 더 10대와 그리고 20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2N의 메인 보컬 김혜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오, 훈훈해. 오, 잘생겼어.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 2N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는 싱어송라이터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훈훈하게 옷도 입고 오셨는데 김혜연 씨의 어떤 뭐 보컬러스의 어떤 음악적인 장점이 무엇입니까? 예. 저의 장점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목소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묻지 않는 순수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혜연 씨. 그러면은 우리 오늘 또 많은 곡들을 준비했을 텐데 일단은 먼저 노래로 들려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윤도현 밴드라는 밴드가 있는데 흰수염 고래라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지금 상황이랑 잘 어울려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 우리 흰수염 고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컬 우리 김혜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아 근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잘생겼지? 네. 노래 잘하지? 기타 잘 치지?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다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왜? 어? 키가 많이 귀여워요. 그래서 아, 남자한테 귀엽다고 하면 안 돼. 왜요? 응? 왜요? 멋있고 잘생겼다고 해야지. 남자도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그럼 네가 귀여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온택트 시즌 3에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좋아. 이렇게 저를 물러내려고 좋아. 여러분들 합주할 때마다 저 틀리면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막 틀릴 것 같으면 이제부터 벌금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몰아내려고. 예. 언제까지 영원할 예. 수 없습니다. 자 온택트 라이브 시즌 2 어느덧 또 저희가 또 두 번째 곡을 또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자 어떤 곡을 또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제 자작곡인 꿈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나돌아다니거나 이렇게 여행 갈 때 너무 주변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으로나마 꿈을 꿀 때 차라리 꿈에서라도 여행을 가자. 네, 이런 여름밤바다를 상상하면서 그런 시티팝. 아, 시티팝으로 네, 한 노래입니다. 약간 이 여름밤에 이제 시원한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티팝 느낌으로 저희가 편곡을 한 우리 싱어송라이터 김혜연의 꿈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체 페이드아웃이죠. 아, 이거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아, 네. 이것 때문에 우리 합주 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혹시나 드럼이 올라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네. 네, 우리 싱어송라이터 김혜연님의 꿈 자작곡 들어봤습니다. 어우, 진짜 이 여름 밤바다를 되게 감성적으로, 요즘도 감성이 또 트렌드잖아요. 예, 감성적으로 걷는 듯한 느낌이 딱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진혁 씨가 네. 우리가 온택트 라이브 시즌 1에서는 주로 가운이라든지 퍼커션 위주로 연주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드럼도 굉장히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 드럼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네. 무슨 드럼인 거예요? 이거는 전자드럼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드럼이요? 네. 일반 드럼은 치면은 네. 소리가 아무래도 통이 크다 보니까 되게 커요. 근데 얘는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게 저한테만 이렇게 듣게 할 수도 있고 또 깔끔하게 소리를 뽑아주기 때문에 저 요새는 전자드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 저 신기하다. 드럼 솔로잉 연주 그런 거 되게 있잖아요. 네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드럼 솔로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스 기타, 아이고, 아이스 기타 일렉 기타 형님과 뭔가 지금 즉석 잼 한번 보여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거지만 열심히 네. 온택트 시즌 3를 위해서. 진짜 기대하자고. 박수! 박수! 예. 자, 은경씨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오, 좋아, 좋아! 자, 혜연씨 들어오세요! 오! 승준씨 들어오세요! 노려버렸지 뭐야. 와, 그 뭐 사인을 주신다. 자, 스톱하라고. 네, 나 뭐 첫 공격인 줄 알았어. 네, 네. 네. 준영 MC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제 솔로 아니었습니까? 네, 왜 합주 왜 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 오늘도 이제 웃고 떠들다 보니까 오늘 벌써 마지막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어떤 곡인가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인디밴드 안녕바다라는 밴드의 별빛이 내린다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온택트 라이브 시즌2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1부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이 대표 곡들을 준비해봤고요. 2부에서는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락밴드 보컬 특집으로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이 답답한 여러분들의 일상에 저희의 이 연주가 노래가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뮤지션들과 신나는 노래를 제주의 멋진 풍경 속에서 선보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노래, 이 제주도의 밤바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뽕그랑 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빛이 내린다